네, 안녕하세요. 해내치 여러분, 김현중입니다. 벌써 2023년이 시작되고 절반이 이렇게 끝났는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라이브원 두 번째 해내치야 너의 레시피를 보여줘 라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앞서서 많은 해내치야 팬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레시피를 사이트에 저희의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 중에서 선별한 특별한 요리 하나를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작성자는 예니 씨라는 분이 보내주셨고요. 국적은 멕시코 분이시네요. 요리 제목은 힌가 데포요라는 요리를 이렇게 레시피를 보내주셨는데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은 치킨 팅가라 그래요. 뭐 레시피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글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완성된 요리의 모습인 것 같고요. 그죠? 치폴레가 보니까 뭐 토마토 계열인 줄 알았는데 고추 계열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치폴레를 한번 제가 직접 먹어볼게요. 이게 한국인 또 맵부심 같은 게 있잖아요. 멕시코 분들도 또 맵부심 있잖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만 먹어볼게요. 치폴레 소스라는 겁니다. 아우, 매워요. 역시 멕시코 분들도 꽤 매운 걸 좋아하신다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또띠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띠아를 튀긴 게 뭐 나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나초과인 것 같은데 이건 특별하게 토스타다라는 칩이 뭐 또띠아 칩을 튀긴 나초 같은 느낌인데요. 뭐랄까요? 외국 사람들이 냉면이랑 비빔국수랑 비슷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느낄 때는 나초랑 토스타다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만큼 비슷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육수도 낼 겸 닭을 삶아야 된대요. 그래서 끓는 물에 닭을 삶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거를 기다리는 동안에 양파를 볶아주라고 해요. 근데 양파를 볶기 전에 마늘 있잖아요. 마늘도 같이 넣어줄 건데 한국 사람은 마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늘을 빻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국에는 빻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국에는 이런 유행어도 있어요. 조금 예의가 없거나 조금 무례한 사람한테 인성 빻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성이 그만큼 뭉개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인성이라면은 아, 이 인성 빻았다 이렇게 인성이 이렇게 뽀개졌다. 그래서 인성이 인사불성이다 이런 뜻으로 빻았다는 표현을 써요. 자, 치폴레를 이 육수랑 볶아진 양파를 넣고 같이 갈아야 된다고 해요. 일단은 준비부터 해놔볼게요. 치폴레 두 통을 한번 넣어보고요. 마늘이랑 양파는 일단 볶아주도록 할게요. 기름을 두르고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 빨리 익네요, 이게. 닭을 건져주고요. 그 다음에 닭을 찢을 시간인데요. 닭은 이제 손으로 많이 찢는데 너무 뜨겁기 때문에 포크로 좀 찢을게요. 그냥 포크로 닭은 이렇게 찢으면 돼요. 육수를 한 요 정도만 넣어볼게요. 양파와 다진 마늘을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약한 불로 볶으래요. 왜냐면은 타니까. 그리고 양파가 기름에 많이 볶으면은 카라멜라이징이라고 하죠. 카라멜색이 될 정도로 볶아야 맛있다는 외국 선조들의 말이 있었어요. 자, 볶는 동안에 제가 닭을 더 찢도록 할게요. 지금 사람이 앞에 너무 많아요. 저희 스태프들이 이 요리를 보자마자 아 진짜 맛있겠다 그러면서 많이 하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평소에 방송할 때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손 씻었냐고까지 물어보셨어요. 네, 어쨌든 닭은 요만큼 찢어봤고요. 요거를 한번 갈아주도록 할게요. 네, 자, 갈아주도록 할게요. 렛츠고. 이렇게 갈아줄 때 후추를 조금씩 첨가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도 이제 후추를 조금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후추를 조금 넣어줄게요. 내가 하면 다 맛있다니까요. 자, 됐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쉬운 요리 같아요. 자, 보이시죠? 보이나요? 이 카라멜 라이징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요걸 한번 넣어줄게요. 지진 닭살을. 이야. 이걸 부어줄게요. 오! 야, 이거 내가 멕시코 공항에서 맡던 냄새네. 소금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이렇게 해서 이제 숨을 죽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는 와중에 자, 이게 이제 쫄고 있는 동안에 샤워크림이라고 하잖아요. 네, 샤워크림을 여기다가 발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샤워크림을 발라요. 이렇게 됐고 조금 식혀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운데? 일단 이제 아보카도도 이렇게 한번 썰어줄게요. 이거는 맨 위에 올릴게요. 이거를 야, 이거 봐봐요. 그죠? 약간 비주얼은 닭도리탕 같은 느낌인데 예니가 나중에 한국 오면은 닭도리탕 한번 먹어보면 될 것 같아요. 닭도리탕에다가 오는 길에 슈퍼 들려갖고 나초칩 하나랑 아보카도 이렇게만 있으면은 예니가 좋아하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잘 봐요. 그 다음에 요거를 쫙 이렇게 또 있어 보이게 비주얼 봐요. 해보세요. 치즈를 갈아 넣어야 돼요. 네, 치즈예요. 봐봐요. 이 꽃가루 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 닭의 연기 때문에 치즈가 싹 가라앉는 효과가 일어나요. 보자, 보자. 마지막으로 샤워크림을 한 번 더. 네, 완성되었습니다. 와, 요리 비주얼 최고래요. 네, 당연히 최고죠. 뭐 내가 만든 건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먹어요? 이제 그냥 아구당 먹으면 되나요? 또. 됐나? 네. 여러분들 약간의 디도스 공격이 있었어요. 우리 헤네치아를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하려는 디도스 악성 해커들의 공격이 있었으니까 잠깐 그거를 전환을 시키냐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거 오늘 만들어 본 건데 한번 먹어볼게요. 자, 깔끔하게 먹을게요. 맛있다가 멕시코어로 뭐죠? 맛있다가? 사브로소. 자, 팅가데폴로 CF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브로소. 아, 사브로소 약간 정감이 가네. 마표현 조금만요. 아, 원해요? 딩가데폴로. 그라시아스 딩가데폴로. 사르로소. 딩가데폴로. 사르로소. 완전 사르로소. 나 맛있어 버렸어. 나 맛있었어. 아, 너무 맛있어요. 야,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재료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자, 이거 일단 내가 너무 맛있으니까 다 먹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만담 15초만 즐겨주시고요. 싸졌어! 싸버렸어! 나 미쳐버리겠어! 너무 맛있었어! 아, 진짜 맛있네요. 야! 예니! 고마워요. 예니 때문에 내가 기분 좋아졌어. 한국에 계신 분들, 이거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슈퍼 가세요, 지금. 배민에 전화하세요. 닭도리탕 소짜 하나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편의점에 내려가셔서 나초칩 과자 있잖아요. 그거 하나랑 요플레 하나 사서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싸버렸어.
거의 팅가 대폴로 이 맛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조금 더 내가 맛있게 만든다 그러면은 한국 잡채를 섞어서 여기다 넣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튀긴 만두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만두형으로 튀겨서 이 소스를 찍어 먹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안 흘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헤네치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2023 3분기 헤네치아 너의 레시피를 보여줘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